금강가야가 김소로왕 이후에도 10명이나 되는 왕들에 의해서 500년간 지속되어 왔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기록은 있어. 근데 그걸 증명해줄 왕릉이 없었던 거예요, 그동안. 아니, 그러면은 그 많은 왕들의 무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? 고고학자가 금관가야의 왕릉을 찾는다는 건 10만이가 100년 된 산삼을 캐는 거하고 비교할 정도로 네. 정말 어려웠대요. 쉽지 않아요, 진짜. 그래서 그 사학과를 다니던 대학생 때부터 20년 동안 김해를 뒤지던 분이 한 분 계셨어. 네. 고고학계 10만이라고 불리우는 고고학계 10만이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. 바로 부산대 신경철 교수님인데 정말 한 우물만 파셨대요. 그래서 금강가야 왕릉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딱 왕릉 자리이긴 한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요. 아, 여기 딱 거긴데. 정황 증거만 있는 거죠. 네네네. 네. 그래서 동네 토박이 어르신한테 물어본 거예요. 이게 옛날 이름이 뭡니까? 그랬더니 백발의 어르신이 옛날부터 애꾸지 아이가 그러더래요. 애꾸지? 네. 자, 이 말에 교수님이 무릎을 탁 치셨다는 겁니다. 아. 애기 구지봉을 줄여서 애꾸지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구지봉이 김수로왕의 탄생지잖아요. 그러니까 애꾸지는 후손들, 즉 김수로왕의 후손들의 무덤이 아닐까?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. 새끼 왕릉처럼. 그래서 이제 발굴이 시작이 돼요. 네. 그러니까 막 뱀도 나오고 막 독전갈도 나오고 부비트랩도 있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. 네. 없었지만 잘 살면서 고고학 땅 파다가 독전갈 나왔더니 정말 야 정말. 너 영화 안 보니? 아 영화는 보죠. 네. 그러니까 근데 안 나왔다고요. 안 나오고 토기가 나왔어요. 야. 토기가 네. 제일 중요한 토기가. 네. 그리고 금동재 말띠 뭐 꾸미개 말한장 장식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방패 장식품 같은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. 경상남도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처음으로 금강가야 왕묘가 발견돼 그동안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서 풀지 못했던 가야사의 실체 규명은 물론이고 아 이건 분명히 왕릉이나 지배층의 무덤일 것 같다. 아, 부잣집이다. 아. 두구둥. 금강가야 좀 신화처럼 받아들여지는 나라였거든요. 그 가야라는 주제는 실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. 실제 대성동 고분군 발굴을 계기로 실체가 규명이 되었고 근데 이 금관가야 무덤 얘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. 네. 처음에 그 왕릉터를 발견하고 나서 11년이 지났는데 한국 고대사의 일대 사건, 정말 굉장한 사건이 될 무덤이 발견이 돼요. 그게 2001년 8월이었는데 당시 김해 날씨가 굉장히 쨍쨍했대요. 발굴팀이 대성동 고분자리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 한 곳만 흙 상태가 좀 다른 거예요. 근데 고고학자들 눈에 그게 보인대요. 아 여기 한번 팠던 흙이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. 처음에 이게 모종삽같이 생긴 그 트롤이라는 도구가 있어요. 그걸 이렇게 살살살 파는데 이게 작잖아요. 근데 그때 딱 뭔가 딱딱한 게 걸렸다고 합니다. 그게 바로 사람의 두개골이었다고 해요. 최종적으로 드러낸 인골의 모습이 대성동 57호 분이라고 부르는 그 무덤의 주역이었어요. 이 안에서 두개골에서 발끝까지 다 보존되어 있는 이 사람의 뼈 두 구하고 여기 있네. 네, 하반신만 남아있는 한 구에서 총 세 구의 인골이 발견된 거예요. 근데 인골이면 오래된 뼈잖아요.
근데 그 인골에서 뭔가 단서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? 아니 근데 그 뼈로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. 뼈로? 네. 일단은 거기서 DNA를 추출을 하면은 이 사람이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대요. 어쨌든 최근에 이 과학기술의 성과가 너무 높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DNA를 바탕으로 해서 아예 그때 평소에 어떤 외모와 어떤 모습이었는지까지 다 알 수 있어요. 네. 어땠을 것 같아요? 뭐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? 아니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? 그래도 좀 옛날이면 많이 좀 달라지 않았을까? 이 정도만 돼도 닮지 않았을까? 많이 닮았을 것 사실은 같아요. 사실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보면 가야만 해도 우리한테 되게 가까운 역사 아닌가요? 제 옛날 사진만 봐도 너무 다르던데요. 어떻게 생겼는데 좀 보여주세요. 남자 제 옛날 매니저 같이 생겼어요. 저 옛날 초등학교 친구, 중학교 친구인데 얼굴이. 최근 헤어스타일 같은 걸 좀 적용시켜봤거든요. 네,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옆집 친구 같은, 어렸을 때 내 모습 같은. 이 집 헤어 맛집이네. 가야 바보샵 잘하네요. 바보샵. 다양한 헤어스타일이.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죠, 그렇죠? 되게 디테일한데요?